예, 안녕. 안녕하세요. 아젤입니다. 예. 히스토리컬 판타지 드래프트, 예, MyGM 델러스 방송 중이고요. 예. 지금 저번에 플레이했던 예. 블루스랑 경기 바로 직후의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부 지구는 예, 혼전의 양상이네요. 포틀랜드 블레이저스가 14승 6패. 예. 동부 지구는 미러키랑 불스가 예, 선두권에 있고요. 예, 일단 한달 게임 중에서 하루만 또 트레이드 제의가 왔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마레가 부상 복귀를 했네요. 예, 팀 따로 주도록 하고요. 근데 스타드마이어가 두 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포인트 가드로 뛰고 있는 스타드마이어가 영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예, 뭔가 자기 그할수 있는 거를 못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일단은 예, 포틀랜드랑 경기 직전까지는 예, 시뮬레이션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이드에서 확고하게 예, 힘이 있으니까 밀리지가 않네요. 또 트레이드 제의가 왔네요. 먹시의 보거스랑 테이션 프린스, 예, 존 스탁스를 달라는데 저희 팀 주전 포인트가 슈팅 가든데 저 친구를 달라 하면 줄 수가 있나요? 확실히 인사이드 보강하고 나서 지금 연승을 계속 타고 있는데요. 예, 좋은 팀메이트를 예, 확보해줘서 감사하다 이라고 있네요. 예, 니가 최고야 이렇게 한번 띄워줬습니다. 모랄이 확 늘어나죠. 아, 예, 휴스턴한테 계속 지네요. 아까도 지던데. 예, 위긴스, 저비야, JJ 레딕, 외곽 쪽에 있는 멤버들이 화려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매직 존슨이 화려해서 그런가? 예, 다음 경기는 한번 같이 붙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와, 예, 스티브 내쉬까지 부상으로. 예, 암담한 지경에 지금 빠졌네요, 팀이. 예, 깝깝해지고 있습니다. 포인트 가드를 한명또 어디서 헤벼 와야 되겠는데요. 지금 FA로 있는 선수 중에 데빈 해리스를 예, 프리 에이전트에서 데려오자 이라네요. 예, 그래 해야죠. 예, 리 칼라일 감독이 원하는 거고 스티브 내쉬 부상으로 인해서 팀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예. 아프랄로도 지금 FA로 풀려 있네요. 일단 포인트 가드 포지션이 없으니까 보거스 너무 작잖아요. 예, 보거스 너무 작아요. 키가 진짜 170도 안 되는 그런 선수가 예. 예. 요 사인하는 방법은 제가 저번에 예, 말씀드렸죠. 약간의 편법 형식으로 예, 프리 에이전트 선수 중에서 예, 마음에 드는 선수들은 웬만해서 예, 묶어둘 수 있다. 예, 지금 전부 다 미니멈을 이 친구는 예, 본 계약 금액을 달라네요. 미니멈으로 한번더 제의를 해보고 안 되면은 계약금을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원래 잘 몰라도 예 게임으로 배우면은 뭐든지 쏙쏙 들어옵니다. 예, 저도 꼬맹이 때 어릴 때 진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거 다들 싫어하잖아요. 예, 저도 공부 진짜 안 했는데
지리는 예 뭘로 배웠냐면은 코웨이 게임 중에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회과 부도를 펴놓고 공부를 하게끔 되더라고요. 어느 곳에 항구가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 좀 늘었던 기억도 있고, 게임하다가 영어 많이 나온다 이러면 사전 뒤지고, 예. 너무 작아요, 보거스 스포드 웹이면. 보거스는 몰라도 스포드 웹은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팀이 보내야 되는 선수가, 예, 레너드랑 윌리 컬리스테인 이런 선수를 지금 보내야 되거든요. 예, 너봐도 관심 있게, 예, 이래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스포드 웹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보거스 여기 있네요. 너무 작습니다. 5피트 3인치. 그러니까 아이제이아 토마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아이제이아 토마스 말고 아이제이아 토마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보스턴에서 뛰는. 왜 다들 키 작은 선수를 계속 데려오라고 하십니까? 제가 키 작은 선수 싫어하는데. 데려오기 힘든 건 없어요. 그냥 원하면은 데려올 수 있죠. 아이제아 라이더, 이 선수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 중에 하나인데. 에런 맥기. 예, 이 선수도, 예, 잘했죠. 아니요, 보거스, 예, 보거스가 그 NBA 선수 중에서는 제일 작아요. 예. 역대 선수 중에서는 보거스보다 작은 선수가 아직까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제아 토마스가 예, 능력치가 꽤 괜찮기 때문에 당장에 데려오기는 힘들 것 같네요. 네이트 로빈슨도 그래 기억이 남네요. 키 작은 선수 중에서는 어디 있죠? 스포드 웹이 안 보이네. 아, 호레이스 그랜트. 이 선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예. 스포드 웹이 안 보이네요, 근데. 그냥 검색을 해볼까요? 차라리. 황금전사들하고 같이 있었네요. 포인트 가드. 아, 데려오기 힘들겠는데요. 예, 레이팅이 73이라서. 야호미. 시험 브래들리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예, 야오밍은 넣어놨는데, 야오밍은 데려오면 너무 사귈 것 같아서, 예, 지금 제가 따로 일부러 안 데려왔거든요. 아, 요렇게, 예, 데려올 수 있다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예. 아마레 스타드마이어, 데이먼 스타드마이어가 제가 지금 너무 취향이 안 맞아서, 아니, 근데 데이먼보다 더 작네요, 스포드 웹이. 5피트 7인치. 와, 환장하겠네요. 헬로, 어네스터. 왔어?
밤기님, 설명해 주세요. 아, 예, 나쁘지 않은 트레이드가 될것 같긴 한데, 야, 차라리 드라간 밴드로 보내버릴까요? 센터 쪽에 룽롱리도 있고 이러니까, 예, 요 트레이드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 지금, 예, 필요한 자원이 가드니까. 넷이 빠지고 나서 지금 주전으로 아마 데이먼 스타더마이어가 나오겠네요. 예, 스타더마이어. 예, 더블 스타더마이어입니다. 예, 아말의 데이먼.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이거, 이 게임은 5년 진행할 예정이고요. 밴더 어차피 있으면 좋은데, 예, 지금 포스트 쪽에 저희 팀이 지금 유망주라기보다는 스타급 선수가 너무 많아서요. 예, 나이도 젊고. 그래서, 예, 밴더 팔아버리고 그냥 차라리 스쿼드웨 받아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예. 예, 최고의, 예, 선수인 룽롱리 선수가 있는데, 예, 설마 망하겠습니까? 예, 요대로 진행을 해서 포틀랜드전에서 한 경기를 플레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재즈한테 발리네요. 어마무시하게 발렸는데? 웨이드가 있어서 그런가? 예, 다시 포스트 쪽에 힘을 내고 있네요. 뭘 틀어보라는 거지? 응? 저분 링크는 뭘까요? 게임 플레이 하는 분.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중인데? 아, 자기 방송 홍보를 왜 재방송에서 하는 거지, 저분? 왜 자기 방송을 재방송에서. 예, 밤기님한테 매니저 권한 드렸어요. 예, 벤 씻겠습니다, 저분. 깜짝 놀랐네요. 뭐 해놨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아, 저희 농구의 신 룽롱리 선수가 또 예, 부상에서 벗어났네요. 언제 부상이 됐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예, 포틀랜드랑 예, 경기를 하게 됐네요. 20승 10패면은 지금 서부지구 거의 1위에 가까운 성적인 것 같은데요. 예, 서부지구 1위네요, 지금. 서부지구 강팀들이 포틀랜드, 레이커스, 멤피스 그리즐리 이런 순인 것 같습니다. 동부지구는 밀워키가 압도적으로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트로이트, 올랜도, 인디애나가 예, 성적이 별로 안 좋네요. 애틀란타까지. 예, 올랜도는 왜안 좋을까요? 패트릭 유잉에다가 예, 포르징기스 부상이네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구나. 예, 세크라멘토 킹스가 지금 하위권으로 쳐져 있네요. 유타하고. 세크라멘토 킹스랑 유타한테 나중에 예, 픽을 좀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골든 스테이츠는 지금 예, 빅4가 다 해체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죠. 예, 게임 들어가기 앞서서 킹스랑 픽 트레이드 좀 하고 갈까요? 예. 야, 2017년 1라운드 픽을 어디다 팔아먹었네, 킹스가. 어디다 팔아먹었을까요? 와, 프로덕트 픽이네? 무슨 온라인이야? 예? 무슨 온라인이야? 그럼 골든 스테이츠, 아, 그 세크라멘토가 아마 예, 1픽이 확실할 것 같고 유타 재즈 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유타 애들은 픽을 잘 트레이드를 안 하려고 해서 얘네는 일단은 들어가서
호네츠 워스트 픽과 2라운드 픽을 주고 해주네요. 올팡님도 마이리그 많이 하신대요. 마이리그가 아니라 마이캐리요. 진행을 해보죠. 서부지구 1위 팀과 한번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실력이 좀 빨리 늘죠. 혼자 개인기나 연습이나 이런 거할수 있으니까요. 빨리 사야죠. 밤기님 빨리 밤기님 NBA 사는 순간 제가 답답하면 제가 구할 수도 있어요, 진짜. 포틀랜드 원정 경기입니다. 모다 센터에서 경기를 하게 됐네요. 많이 하셨네요. 한 경기 30경기면은. 전한 4경기 하다 말았는데. 마이클이요. 지겨워서. 포틀랜드에 아마, 아까 말씀하신 털보가, 주요 멤버로 보이네요. 마크 프라이스라는 포인트 가드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서, 기대됩니다. 저희 팀 인사이드가 완전 폭발적이죠. 저 팀에도 지금 인사이드에 디조단이 있어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저 팀도 운동성 하나만으로 본다면은 포스트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운동성을 가진 팀 중에 하나네요. 커시 드라이브 인. 이야. 오, 예. 오펜스 리바운드를 지금 두 개나 밀렸죠. 허허. 확실히 디조단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와, 프라이스, 스타드마이어, 자는데요, 갑자기 코트에서. 세크라멘토 암 걸려요. 제임스 하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딸내미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만요. 딸내미가 전화가 와서 잠시 껐습니다. 다시. 마크 프라이스 반칙. 파워포워드면은 미네소타로 가면은 재밌습니다. 미네소타가 파워포워드가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트레이드 요청해가지고 미네소타나 안 그러면은 디트로이트로 가도 재밌고요. 디트로이트도 파워포워드가 약한 팀이라서 시원 캠프 케니스 퍼리드랑 1대1 좋습니다. 포스트 게임은 확실히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웬만해서는 다 넘어오네요.
스카? 와, 이거 뭐죠? 와, 풋백 득점. 와, 너무 짜증납니다. 스타드마이어 또 실수. 아니, 제가 앞에서 떠서 블로킹을 때리려고 했는데, 반칙으로 잡네요? 야, 그래요? 우승의 영광을 맛본 파포를 버리시고 다른 캐릭터를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 골스는 어차피 파포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있잖아요. 그렇죠. 로키스 같은 팀 괜찮겠네요. 재밌겠네요. 근데 로키스는, 예, 센터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클린트 카펠라가 아마 센터로 나올 것 같은데, 파워포워드에는 라이언 앤더슨이 있어서, 아, 듀란트 팬이시구나, 또. 저번에 어떤 분, 듀란트 팬이신 분, 예, 방송 보시는 분 계시던데. 아, 덩크. 무슨 서버요? 2K 서버요? 2K 서버 죽었냐고요? 지금 2K 서버가 요즘 들어 마탱이가 계속 가고 있어요. 아, 또 공버린다. 아, 이게 뭐야. 썬더로 가면은 스티브 아담스랑 예, 에니스 켄터 때문에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2K 서버가 지금 한 3일 연속으로 상태가 안 좋아요. 왔다 갔다 하긴 하네요. 방금 전에도 완벽한 블로킹 찬스인데, 예. 와, 외곽으로 싹 빼주는 거 보십시오, 패스. 부커 잘하는데 왜요? 마음에 안 드셨어요? 지금 포틀랜드랑 1쿼터 경기는 저희가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곽. 아이, 오픈점. 예, 제일 안 좋은 오픈 찬스를, 예, 줘버렸네요. 스퍼드 웹 나왔습니다. 아니, 나오자마자 차징 파워로 하고 앉아있네요. 이 친구, 진짜. 예, 환장하겠네, 진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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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른 거 만지고 있는데, 수비 못 했는데, 그 틈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하. 아, 다음판 말고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트위치랑 다음판 두개 하고 있어요. 예, 스퍼드웹, 레이업 성공. 스포드 웹이 인상을 확실하게 봐가지고 시작하네요. 예, 콩만한 친구가, 예, 차징 파울로. 스틸. 아니, 스탁스 뭐 하는 거야? 아. 와, 방금 전에 저, 야, 내내 진짜. 으아.
다시 한번 인사이드 노비츠키가 밀고 들어가면서 아이고 반칙 유도 좋네요. 스포드 웹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네요. 덩크 컨테스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다고. 예, 블로킹. 노비츠키 블로킹. 스포드 웹? 아니, 공을 버리니 또 왜? 트레이드 요청을 하면은 아마 다른 팀에서 오퍼가 이렇게 오는 걸 골라서 갈걸요? 예. 골라서 갈 겁니다, 아마. 노비츠키 캠프가 인사이드에서 풋백 득점. 예, 좋습니다. 네, 저희 팀이 지금 인사이드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 들어오고 있죠, 애들이. 상대 팀 감독이 인상이 많이 찡그러지네요. 그쪽에서 관심도를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터레스트라고 나올 겁니다, 거기. 에런 아프랄로가 지금 나왔네요. 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 중 하나인데. 그건 맞죠. 디아이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그렇게도. 아무래도 게임이란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 확률이란 거는, 세이브로드로, 근데 이게 세이브로드가 되나요? 자동 세이브 형식 게임이기 때문에 세이브로드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 방금 전에 미들 아주 좋았습니다. 룽롱리 인사이드에서 수비적으로 힘을 보여주고 있죠. 네네. 아, 역시 키가 작으니까 스포드 웹 그냥 점프슛 그냥 허락해 주는데요. 아, 풀스는 세이브가 가능해요. 오, 좋네요, 역시. 역시 스포츠 게임은 풀스로 해야지 재밌는데. 저처럼 혼자 그냥 집에서 하다가 풀스 사오면은 마누라한테 등짝 그냥, 스매싱이 아니라 등을 그냥 아예 뜯어낼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가. 얼리오 패스, 어우! 방금 전에 얼리오 패스 받아서 간단하게 레이업. 좋네요.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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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원정에서 지금, 7점 차 리드 중입니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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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마지막 슛 쏘고 아마 2쿼터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로버트 패. 7점 차 리드 중입니다. 스포드 웹으로 엘리업 덩크요? 가능할까요? 텐텐시 자체가 덩크를 그렇게 많이 안 줬을 것 같은데, 스포드 웹. 한번 해보죠. 전설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덩 로비츠키의 인터뷰 장면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확실히 덕 노비츠키가 처음부터 그렇게 주목받던 선수는 아니었는데 NBA든 축구든 모든 스포츠 경기는 보면은요 이게 자기 재능도 재능이지만은 진짜 팀을 잘 만나야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 농구 선수 중에서 또 유명했던 선수 중 하나가 스티브 프랜시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 드래프트 할 때부터 뭔가 많이 이렇게 안 좋았던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너무 내세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이 팀 마음에 안 든다. 딴 팀 가서 뛰고 싶다. 휴스턴에서 뛰다가 올랜도도 가서 뛰고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말년이 안 좋게 자기 재능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경력을 남기고 은퇴하게 됐죠. 룽롱리는 진짜 플레이하면서 느끼지만 너무 좋은데요. 키도 크고 힘도 좋고 프리드로우도 나쁘지 않고 방금 전에도 돌아가면서 뱅크슛 넣는데 룽롱리 누가 폄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절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베인스 스캇 롱리 리바운드 에런 아플랄로는 듀란트가 스티브 프란시스처럼 될 것 같다고요? 저는 오히려 듀란트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를 잘 선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경력에 비추어 봤을 때. 왜냐하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가 스텝진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인드 자체가 썩 나쁘지가 않아요. 센한처럼. 그러니까 선수한테 도움되는 스타일의 그런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저는 듀란트의 커리어가 썩 나빠질 가능성은 좀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번에 뉴욕 닉스 GM 플레이 했을 때처럼요. 아마 꾸준하게 스타 플레이어로 워리어스에서 많은 반지들과 함께 전설적인 선수 반열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물론 그 멤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아이 또 밀었다. 이거 일리갈 차징 파울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이번에는 하든이 게임상에서는 그렇게 활약을 못 보여줍니다. 2016, 2015 때만 해도 제임스 하든이 MVP도 꽤나 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룽룽이 왜 저러니? 스탁스 지금. 근데 하든 트레이드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하든이 휴스턴에 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스텝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하든이 계속 썬더스에 있었으면은 지금처럼의 슈퍼 플레이어라고 생각할 만큼의 레벨업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바카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쁘진 않았죠. 단지 아쉬운 거는 트레이드 매물로 받아온 선수들이 썩 좋은 조각이 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클라호마 시티가 스텝진들이 그 팀도 만만치 않게 팀을 잘 조립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일로 뭔가 또 다른 변화를 줄 것 같아요. 썬더스는. 아이고. 득점 성공했고요. 옆으로 돌고 아주 좋습니다.
어우, 하든 반칙까지 이끌어내는, 예, 보그다노비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죠. 이 선수 플레이 자체를 제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내치로 뛰고 있어서. 예. 그냥 게임상에서, 예, 제 손에 제일 잘 맞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보그다노비치. 마음에 들어요. 아, 공을 버렸네요. 예, 컴퓨터가, 예. 아이고, 예, 덩크로 마무리 짓는 아마레. 아이고. 예, 네네 반칙. 예, 포스트에는 힘으로 살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처럼. 예, 득점 성공했고요. 아, 3점 데니스 스캇. 예, 올랜도 매직 옛날에 그 샤키로닐 막 뛰어다니고 할때 올랜도 매직에 있던, 예, 외곽 슈터죠. 굉장히 정교한 선수로 알고 있고요. 잘하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드웹이, 예, 방기님 말씀대로, 예, 덩크를 하고 싶은데 숀 캠프가 덩크를 해주네요. 아, 이게 뭐죠, 지금. 예, 보그다노비치 스핀 무브. 아, 좋습니다. 케니스 퍼리드가 반칙으로 끊었네요. 예, 보그다노비치의 저 프리드로우 삥 뜯기가, 예, 나쁘지 않아요. 노비가 다시 나왔네요. 아, 예, 블로킹 할수 있었는데. 아, 보그다노비치가 계속 득점 올려주고 있고요. 버리드가 맡고 있고요. 예, 베일리스 3점. 예, 실패했습니다. 아, 예, 인사이드에서 저걸 리바운드 하려고 뛰는 스퍼드웹. 와, 진짜 진짜 키 작네요. 예, 트리스 조처 감독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퍼드웹, 와, 인사이드에서 한 득점. 아, 예, 키가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예, 좀 너무 작네요, 진짜. 아, 노비츠키 덩크, 예, 좋습니다. 패스 뿌리는 거는, 예, 몫이 보그스 안 버릇게, 예,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스퍼드웹. 진짜 옛날에 몫이 보그스 그한명 때문에 뉴 올리언스 호네츠를, 그때 당시에는 샬럿 호네츠였죠, 예. 지금도 샬롯 호네츠죠, 예, 이름이.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알론조 모닝과 먹시 보거스, 예, 레리 존슨까지. 아, 좋습니다. 예, 숀 캠프가 적절하게 지금 잘 넣고 있죠. 아, 왜 밀습니까? 왜 그냥 놔두고 점프를 뛰어버리네요? 아, 예, 픽앤롤.
혼자는 마이커리어가 아닌 이상에는 여러 작전을 조금 습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필요할 때 픽앤롤도 걸고, 예, 모션 오펜스도 한번 해보고, 예. 아, 예, 중간에 스틸. 아이지, 왜 뒤로 가서 그러니? 앞으로 왔었어야지. 스퍼드 웹이 다시 돌격하고 있습니다. 예, 바깥쪽 보그다노비치 쪽으로 빼줬고요, 공을. 아, 예, 들어갔습니다. 진짜 딱 좋습니다. 예, 하기에 보그다노비치. 마지막 슛을 쏘고 끝내겠죠. 예, 스퍼드웹의 키 때문에 수비가 안 되니까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테리스 처칠 감독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예. 첫 쿼터 7점 차에 비하면은, 예, 지금 점수 차는 뭐, 납득할 만한 수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이 필드골 퍼센테이지가 70%가 되네요. 예, 완전 포틀랜드를 압도를 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후반에도 방심하지 않고 예, 계속 진행해서 예,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숀 캠프가 지금 게임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케니스 퍼리드. 득점력만 있는 선수예요, 데니스 스캇 진짜. 예, 수비나 이런 것보다 진짜 득점력, 그것도 외곽이나 미들만. 예, 좀 아쉽죠. 어, 인사이드. 이게 뭐야? 야, 완전 굴욕인데요. 예. 와, 마크 프라이스 패스가 굉장히 좋았네요. 예, 어, 와, 스틸. 예, 수비 안 좋다니까 데니스 스캇이 스틸을. 예. 와, 예, 사람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계속. 컷이. 예, 좋습니다. 엔드원. 예, 커시가 바로 복수를 해줬네요. 예, 3점 플레이. 아, 예. 은근히 잘 넣었네요. 제 특기 중 하나입니다. 인사이드로 확 돌파를 하면서 스핀 무브로 예. 딱 몰아넣는 거를. 어? 디안드레. 예. 아이 힘들잖아 라는 표정으로 아마레가 예. 디안드레 인상을 막 쓰네요. 예. 인사이드. 아씨 덩크인데 튕겨냈습니다. 예. 가면서 숀 캠프가 싸다구로 한대 때리고 갔고요. 프라이스. 와, 패스 던지는 거 보십시오. 방금 전에도 완벽한 블로킹 찬스였는데, 예, 패스로 싹 빼는 게, 아, 많이 좋아졌네요, AI. 패치 몇 번으로 AI가 좋아졌다는 게 느껴질 정도니까, 참 신기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갑자기 3쿼터에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디안드레 조던 인사이드 이런 예, 내내가 룽룽리를 롱락했네요. 예, 또 따라잡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3점 차. 아,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또 예, 요 넣으면은 3점 차, 2점 차. 조금 집중을 하도록 해볼까요? 예, 인사이드에서 아마레가 예, 아우 예, 덩크. 미네소타가 보여요? 아이고, 에이. 풀업 접어요. 예, 잘 안 써요. 근데 간혹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 텐텐시에 따른 거기 때문에. 지금 텐텐시 자체가 풀업 점퍼를 선호 안 하는 선수들이, 예, 나온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뭐지, 저거는? 아, 참, 미치겠네. 예, 스타드마이어가 스타드마이어한테 패스를 예,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일부러 안 쓰는 것보다 16이나 다른 작에 비해 가지고 특정 부분에 대한 이런 움직임보다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개인적인 텐텐시 위주로 예 공격이나 수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끌어가는 편이고요. 그 외 부분은 작전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합니다. 무한 스위칭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픽앤롤을 한다든지. 아이고 예 갑자기 득점이 안 되고 있네요 또. 예. 갑자기 후보들이 나왔는데 더 득점이 안 되고 있으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와, 역전했습니다 컴퓨터. 예. 아, 이거 심각한데요 이래 되면. 아이 참 뭔 짓이니. 아. 예, 아마레가 더 이상 반칙을 하면 위험하고요. 5반칙으로 예, 몰리는 거니까. 상대팀이 지금 갑자기 예, 포스트 공략 해법을 찾은 건지. 예. 블로킹. 예, 스타드마이어. 아, 좋습니다. 원앤원. 아, 좋습니다. 디조단이 5반칙으로 아마 물러날 것 같네요. 안 그러면 퇴장 나갈 테니까. 순간 분위기가 넘어갔던 걸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스타드마이어가, 아, 아마레가 지금 예, 분위기를 다시 찾아왔네요. 마크 프라이스, 아, 깨끗합니다. 3점. 데이먼. 데이먼이 아마레한테, 아마레, 어, 들어가는데, 더마레 캐롤이 반칙. 아마레, 예, 프리드로 많이 쏘네요, 오늘 아마레가. 아예 반칙 작전으로 나가기로 한 건가? 예. 아, 동점인데요, 지금. 데니스 스캇. 와, 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예, 마크 프라이스 반칙. 존 스탁스가 예, 슛을 하겠네요. 아주 깨끗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노비츠키가 나왔네요. 아마레가 충분히 잘해줬죠. 예, 디조던을 보냈으니까. 아, 또 3점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 깝깝한데요. 스퍼드 웹이 예,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아, 예, 어이없는 예, 슛이었죠. 이건 아닌데요. 예, 벨리스, 캐롤. 캐롤, 3점? 예, 캐롤까지 3점을 쏘면은 괴롭죠. 노비츠키 3점. 아,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아, 기분 굉장히 좋은데요. 노비츠키 3점 넣으니까. 데니스 스캇, 예, 공을 계속 돌립니다. 예, 앞쪽으로 스크린 설라고 선수들이 계속 움직이죠. 예, 인사이드. 예, 전혀 못 들어갔네요. 스탁스. 예, 뒤로 빼주고. 스퍼드 웹, 안 되네. 예. 예, 노비츠키가 인사이드에서 공 달라고 손짓을 하죠. 예, 진짜 슛이 좋은 포워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노비츠키가 보여주죠. 근데 이런 위주의 선수가 예전에도 있었죠. 예. MJ는 예, 내년에 나옵니다. 예. MJ하고 티맥은 내년에 안 나오고요. MJ하고 내년에 올라주원이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네요. 예. 이렇게 슛 좋은 백인 키큰 선수 그 느낌에서는 예, 레리버드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초적인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방금 전에 알리웁, 예, 롱리 롱리가 알리웁, 예, 요상한 자세로 레이업을 했는데 MJ는 내년에 나옵니다. 예. 아우, 네네를 블러킹한, 예, 룽 롱리. 예. 농구 신인 롱리. 예, 굉장하네요. 다시 시원 캠프가 나왔네요. 분위기 좋을 때 계속 쓰지. 3, 2, 1. 예, 인사이드에서 리바운드를 계속 따내고 있으니까 공격 기회가 계속 오죠, 저희한테. 예, 베일리스 파울. 와, 자기 머리 말하네요, 농구공이. 저 보십시오. 와, 자기 머리 말하네. 맨날 큰 선수 하다가 너무 작은 선수로 보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예, 어우. 아, 퍼리드, 예. 블로킹 하려고 제가 뒤에서 같이 떴는데. 아, 스퍼드웹. 예, 미들도 괜찮네요, 스퍼드웹. 예, 밤기사님 아니었으면은, 예, 영입 안 했을 건데. 재밌네요, 저 친구. 5점 차이요. 5점 차이로 지금 게임에 들어왔었는데. 예, 지금 몇점 차이로 끝날지. 6점 차이네요, 지금 현재는. 예, 아, 리치 파울, 예. 몇점 차이로, 예, 4쿼터까지 갈지 기대가 됩니다. 아, 두개다 들어갔네요. 예. 4점 차. 예, 공격을 하고 끝내야 되겠죠? 예. 시원 캠프, 인사이드에서 포스터 플레이. 아, 예. 안 되네. 근데 제가 점프를 잘안 해요. 예. 점프샷을 잘안 하고, 거의 페이스업으로, 예, 인사이드로 힘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포스트 스킬을 써서, 예,
공을 넣는 거를 좋아하죠. 예, 포틀랜드, 예, 모다 센터죠. 모다 센터 위에 적혀 있는, 예, 팀, 뭐, 역대 컨퍼런스 파이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예, 보였습니다. 이번 짝 초창기에 맨 처음에 17 나왔을 때, 패치 안 되고 플레이 했을 때, 하프라인 3점 때문에 진짜 짜증났었거든요, 게임하기가. 예, 하프라인 3점을 뭐, 매 경기에 두 개씩 나오게 만들어 놔가지고, 매 쿼터당, 예, 매 경기가 아니라. 그래 놔가지고, 이거는 무슨, 예, 3점 슛이, 뭐, 예. 3점 슛이 무슨, 예, 진짜 말도 안 되게 쏘는 그런 게임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짜증났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예, 얼리우 패스를 넣었는데, 예, 요상하게 지금 또 훅슛으로, 예,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예, 네, 블러킹. 지금 난리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패치를 점점 하면서 3점슛 퍼센테이지를 많이 줄여서 다행이죠. 그래도 게임상에 카이리 어빙이나 커리 같은 애들이 만약에 플레이로 나오면은 3점을 미친 듯이 넣습니다. 진짜 화딱지 납니다. 지금 마크 프라이스도 그렇네요. 저 친구가 원래 3점을 그래 잘 넣던 선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십시오. 퍼센테이지 5개 쏘아서 4개 성공입니다. 와, 예. 아, 예, 디조던이 지금 션 캠프 포스트 무브 스킬을 막았네요. 아, 저 얼리웁 덩크 진짜 짜증납니다. 아, 이게 뭐야. 예, 일단은 디조던을 없애죠. 예. 아, 예, 또 어이없는 실수. 아, 디조던 없애기 전에 아마레 스타트마이어가 아마 없어질 것 같네요. 아, 예, 공 넣는 거 제가 쳐내 버렸죠. 싫어하는 어떤 팀을 제일 싫어하세요? 클리퍼스 매력 있죠. 예. 진짜 각 포지션에 괜찮은 조합으로 딱 선수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이래 못 한다는 게 진짜 와, 지구빨인가 싶기도 하고요. 클리퍼스는. 아, 스타드마이어 3점이 안 들어갔고요. 코일스 공공의 적인가요? 아, 예, 조던이 덩크로 또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예. 캠프 인사이드로 힘으로 밀고 가서, 예, 덩크. 근데 이제 올해가 어차피 커리도 계약 맺어야 되는 시즌 아닌가요? 근데 커리 계약 맺고 나서 우승 못하면 진짜 웃기겠다, 그것도. 아, 좋습니다. 예, 강등님 말씀대로 생각해보니까 진짜 맥시멈 받는 팀들 치고 성적 좋은 팀이 없네요. 포인트 가드가 맥시멈 받는 팀들 치고. 아, 3점 또. 아, 금방 따라오네요. 컷이. 예, 인사이드 비었죠. 으악, 예. 클립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맥시멈 받는 팀은 꽤 되지 않나요? 피닉스도 그렇고. 피닉스야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승 컨텐트를 노리는 그런 팀은 아니니. 또 어디가 있죠? 캠바 워커가 있는 샬롯? 캠프가 인사이드로 다시. 아, 훅샷. 예, 실패했고요.
어서 오세요. 아, 좋습니다. 제가 몸으로 막아서 지금 못 떴죠.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네요. 예. 맥시멈 받는 포인트 가드라. 아, 예, 인사이드에서 번쩍 튀어나와서 덩크. 광현님 아마 NBA 하느라고 아마 얘기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스팀에 예, 광현님 아이디 뜨면서 NBA 키시던데. 예, 데니스 스칸, 예, 개토레이 표시가 떴네요. 외곽, 예, 아, 좋습니다. 아, 예, 저기서 스틸을 당하고 있네요. 아, 조금 안전하게 생각하고 제가 방심했던 게, 예, 화근인 것 같습니다. 아, 프라이스 잘하네요. 예, 뉴욕은 끝났습니다. 10년 플레이하고. 지금 히스토리 선수들 불러가지고 판타지 드래프트로 댈러스 진행한 거예요. 간만에 오셨네요, PSG님은. 아우, 스탁스. 예, 필요할 때 정말 좋은 점수를 내주는데요. 뉴저지 시절 말씀하시는 거죠? 강등님, 네츠. 그러고 보니까 페이튼도 맥시멈 아니었나요? 숀 캠프랑 있을 때. 으아, 숀 캠프의 덩크. 의문할 여지가 없는 아름다운 예, 덩크슛. 오, 3점? 예, 들어가면 울 뻔했습니다. 예. 아마레? 으아, 예, 씨. 저희 팀 센터급들 되는 포스트맨들이 전부 뛰어가지고 그냥 속공 덤프를. 아. 예, 신장이나 이런 거는 따로 건든 부분이 없는데요. 샷 빠이 네네. 예. 아니, 저기로 안 가고 숀 캠프한테 패스를 했는데 왜 그러지? 7점 차. 하든. 아이, 뭐죠, 또. 하든 3점이요. 와, 진짜 짜증날라 하네. 숀 캠프 포스터. 포스터, 포스터. 그렇지. 아, 예. 아, 제가 이 맛에 포스트 게임만 합니다. 선수 좀 바꿔줄까요? 예. 와, 다 지쳐가지고, 예. 컷이 대신에, 예. 아프랄로도, 스탁스, 스퍼드백. 캐년 마틴. 예. 겁나게 캐년 마틴도, 예, 덩크 넣을 때, 완전 그거였죠. 운동성만 땅으로 막, 링 뽀개져라 할 정도로, 예. 아마 계속 파울 걸것 같네요, 이제.
어서 오세요, 킹님. 예, 외국 분이신가? 아이고, 뭔 짓이냐? 아, 참. 아, 이씨. 스포드 웹 덩크 안 찍는데요? 레이업 하는데요? 와, 이게 뭐죠? 덩크 찍을 줄 알고 지금 혼자 속공으로 달린 건데. 딱 2년 전만 해도 노비츠키 거의 못 막았어요. 지금 작년 버전, 2016 버전만 해도 노비츠키가 페이드웨이로 슛 쏘으면은 절대 블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17 되면서 타점을 맞춰서 뛰면은 다 블록이 되더라고요. 노비츠키가, 예, 페이드웨이를 쏴도. 그냥 게임이 점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되면서 발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점 차인데 지금 3점 하나 넣고 지금, 예, 반칙으로 나가야 되겠죠? 예. 와, 이게 뭐죠? 와, 마크 프라이스 진짜 짜증나는데. 예, 안 찍어요, 덩크, 스퍼드웹. 아이 리드 투 스피크 잉글리시 예 선라이트 우와 3점 차인데 3점 하나 더 쏘면 끝장나는데 잘했다 풋백도 끊었네 저와 바보 아니야? 간신히 이겼습니다. 예, 1점 차로. 어차피 저희 팀 밤기사님이 예, 영어를 다 해주실 거니까 편안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따라 외국 분들도 참 많이 들어오시네요. 예. 누가 플레이 오브 더 게임에 예. 매치가 됐을까요? 숀 캠프가 20리바운드, 13, 예. 아, 20 득점에 13리바운드로 예. 플레이 오브 더 게임에 선정됐네요. 확실히 좋은 선수입니다. 예. 킹스 크루즈라고 읽어야 되나요? 저분 아이디는? 예, 재밌어지고 있네요. 킹스 크루즈, sir, is you're from 캐나다? 예, 일단, 예, 12월달 매치는, 예, 벌써 두 게임째, 예,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예. US, 예, 미국 사람이네, 저분. 예. 더 같이 붙을 만한 팀이 지금 클립스도, 예,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예, 진행을 조금 더 해볼까요? 예. 레이커스 경기도 또 TV 중계, 예, 경기가 잡혀 있네. 예, 일단 클립스 경기를 한 게임 더 해보죠. 예, 더 하면서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Thank you, sir. 클립스 경기를, 예. 아우, 근데 레이팅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 시뮬레이션 경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킹스 크루즈, your favorite team, NBA. Your like team is done now?
아마 서부에서 보고 있겠죠. 밤기사님은 지금 필라델피아에 계시고, NBA 어디서 보냐? 예. 뭐, 어디서 볼까요? 궁금하긴 하네. 예. 클립스는 간단하게 잡았네요. 예. 인사이드에서 폭발적으로 밀어낸 것 같습니다. 예. 펠리컨스도 아마 쉽게 잡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금 요 경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6번 연승을 이루는 경기가 되겠네요. 19승 3패 휴스턴. 예. 벌써 네 번째 매치인데요. 디비전 같은 디비전 매치가 지금 여러 번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저희 쪽에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21승 13패. 예, 휴스턴이 저랑 동률이네요. 요 경기로 우위를 가져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뉴욕, 예. 전 플레이 했을 때 뉴욕 닉스 플레이 했었는데. 풋볼 얘기하는 거예요? 자이언츠. 왜 갑자기 풋볼로 간대? NBA 방송에서. 일단, 예, 휴스턴, 로켓, 저와 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디펜스 4위 팀이네요. 저 팀도 아마 매직 존슨이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지금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외곽이 굉장히 탄탄한 팀이라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셜리반 존스. 지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오늘은 좀 되네요. 예. 꽤 많은 분들이 오늘은 시청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계속 농구를 해야 되는 건가? 예, 고민 중입니다. 예, 저희 홈 경기로 휴스턴과 경기를 하게 됐고요. 예, 휴스턴에서 대표적인 스타 플레이어로 매직 존슨, 그리고 드와이트 하워드가 손에 꼽히는 것 같습니다. 제이제이 레딕, 윌리 저비어, 찰스 오클리까지. 인사이드 쪽에서 디펜스는 강력할 것 같네요. 외곽 슛이 능한 제이제이 레딕과 저비악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설에는 크리스 웨버가 해설을 도와주기로 했네요. 아이고 지금 아이씨. 예, 평소답지 않게 실수를 좀 많이 하네요, 오늘. 그래도 연승을 계속하고 있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아, 예. 옆구리 한번 살짝 찔러주고, 외곽 속였죠? 어이, 뭐죠? 제이제이 레디, 아. 예, 휴스턴이 드래프트 픽 1번 가져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직을 뽑더라고요. 예, 아이고 아이고 인사이드 포스트 스킬이 안 통했고요. 와 짜증나네요. 그런데 백보드 맞추고 들어가니까 더 짜증나네요. 올리 저비야? 실패했고요. 가자 친구들아. 아, 스탁스 덩크. 좋습니다. 또 가셨네, 킹스 크루즈님. 예, 하워드. 아씨. 일부러 반칙으로 끊으려고 뛰었는데, 엔드 원이네요. 아, 눈 부리부리.
못 넣었고요. 스탁스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속공에 가담을 해주고 있어서 득점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이드 허벅지 한번 쿡 찔러주고 도네요. 와, 벌써 두 개째. 못 넣었고요. 하워드가 노비츠키가 조금 일찍 나왔네요. 연속 득점, 스탁스가 6득점째 올려주고 있습니다. 속공에서 먼저 가서 살짝 제껴버리는 상황이라서 좋네요. 안돼. 아니, 그래. 포스트, 캠프, 뒤로 스핀. 오클리 반칙을 이끌어냈네요. 아주 잘 들어갑니다. 아이고. 올 시즌에 우승을 해야 될 텐데. MJ랑 올라주원이랑 이런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올 시즌에 방금 전 패스 뭐죠? 오클리. 노비츠키. 아쉽습니다. 3초를. 제가 지금 빼고 있는데 아쉽네요. 초보적인 실수를 했네요, 진짜. 근데 이거 NBA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컴퓨터보다는 플스 버전으로 많이 하시고 보시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저는 아마 플스가 있으면은 NBA 뿐만이 아니라 NHL이라고 아이스하키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3점. 노비츠키 3점이 안 들어가네요. 노비츠키가 나오고 나서 하워드가 어느 정도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자 친구들. 션 캠프 인사이드에서 또 파울을 이끌어냈죠. 매직 존슨. 매직 존슨이 포스트 안쪽에 들어와서 게임을 하니까 조금 깜깜해지네요. 이 친구의 포인트 가드인데도 키가 커나가지고 역시 키 큰 게 장땡인 것 같긴 한데요. 밤기님 안 자도 돼요. 주무실 시간 아닌가 이제. 피곤하시겠다 저 때문에. 뚫고 들어오죠. 키 작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네요. 매직이 그냥 포스트업으로 막 밀고 들어와서 깝깝합니다. 계속 반칙 뜯어내고 저는 넣고 또 끊기셨나 보네, 우리 매니저님.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게임은 확실하게 저희 쪽이 유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was thankful, I was humble. It was just a blessing, you know. And the craziest part about it is that it happened in Detroit at the Palace, where I won two state championships there. I won three state championships in Michigan and two specifically in the Palace and at Auburn Hills. And so that place is always going to be special. 지금 크리스 웨버가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3점. 아 답답합니다. 3점 그냥 막 들어가네요. 아, 예, 드와이트 하워드. 와, 또 3점. 애들이 외곽적으로 굉장히 공을 잘 빼네요. 예, 매직 존슨 2반칩. 아,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내년 시즌 매직 존 마이클 조던이 나오게 되면은 팀이 또 어떻게 향방이 바뀔지 기대가 매우 됩니다. 오씨 이게 뭐지? 하워드 예 지금 노비츠키 혼자서 폴짝폴짝을 계속 몇 번을 했는지. 에인지 데니 에인지. 아, 예, 지금 블록 때리고 지금 얘 안에 완전 전투적으로 지금 얘. 아, 스틸까지. 막은 의미가 없어지네요, 순식간에. 또 블록. 노비츠키 힘듭니다, 지금. 예, 블록을 지금 몇 개를 날리고 있습니까? 에런 고든 아닌가요, 저 친구? 예, 에런 고든이 또 휴스턴에 와 있네. 예, 하워드 지금 집중 견제죠. 예. 롱리 선수가 예, 반칙으로 끊어냈고요. 예, 하나는 성공시켰습니다. 스퍼드 웹 선수가 다시 나왔네요. 예, 에인지가 노비를 마크하고 있는데 예. 이게 마킹이 됩니까? 아, 하워드가 풀업 좀. 예, 보그다노비치. 아, 예, 저기 안 들어가네요. 외곽으로 빠졌고요. 데니 에인지 인사이드에서 하워드. 예, 다시 노비츠키. 예, 노비츠키 블로킹. 아이, 뭐 하는 거야. 공을 넣어야지. 블로킹을 했으면 넣어야 되는데. 어? 아이고, 예, 사람 간 떨리게 하면서 공이 들어가네요. 안타까운데요, 지금. 예. 노비츠키 인사이드에서 포스터. 예. 아, 찍어버렸습니다. 아우, 인사이드에서 저지. 예, 좋습니다. 스틸. 예, 속공. 아, 보그다노비치. 예, 미들샷. 3점. 저희 팀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예, 에런 고든. 예, 줄 데가 없죠. 예, 스틸 당했습니다. 좋습니다. 아, 예. 스퍼드 웹이 저기서 한 골 넣어줬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슈타임은, 예, 휴스턴에서 가져갈 것 같습니다.
매직도 이반칙. 저희 팀에 아마레도 이반칙. 그게 좀 아쉽네요. 우와, 저거 찍었으면. 우와. 순간, 예, 심장이 쫄깃해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우. 웬 갑자기 야구 얘기라고, 아, 바스켓볼 이랬죠? 베이스볼이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예, 스퍼드웹. 보그다노비치 외곽에. 아이, 컷이. 예, 아, 컷이한테는, 예, 안 주는 게 좋은데, 외곽은. 아, 이걸 또 넣었네요. 아, 짜증나는데요. 야, 매직 잘합니다, 확실히. 휴스턴의 매직이라. 아. 예, 숀 캠프. 아, 오클리가 예, 수비에서 예, 아마레가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은데요. 드리블하다 지금 공을 빠뜨리질 않나. 지금 예, 계속 실수를 하고 있어서. 와, 무슨 에런 거든이 예, 3점을 예, 충격적인 결과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스퍼드웹. 공을 갖다 얼굴에 집어던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네, 또 반칙. 토니 로슨. 아, 타이 로슨. 아, 인사이드에서, 예, 스타드마이어. 덩크. 예, 멋집니다. 확실히 운동 능력을 잃기 전에 아마레는 진짜 멋있는 예, 덩크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공을 이상하게 날리네. 라패스를 계속 날리는데. 아, 캠프 리바운드. 스탁스. 예, 매직 존슨 있고. 오, 스포드웹, 예, 굉장히, 예, 멋진 레이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아, 예, 리바운드.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오, 예, 엘리우 패스를 받아서 지금 방금 전에 뭔가요? 엄청나게 화려한 더블 클러치. 예, 숀 캠프, 예, 표정 보십시오. 와, 깜짝 놀랐는데요. 예, 프리드로우가, 예, 자연스럽게 들어갔네요. 4점 차. 다들 지금 예, NBA 게임 하면서 보시는 건가요? 오클리. 예, 스타드마이어가 또 반칙. 반칙이 많네요. 찰스 오클리. 프리드로우 두개다 놓쳤고요.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확실히 포스트업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네요. 공을 골 넣기도 편하고.
카이로슨이 돌죠. 3점. 아, 오클리가 또 잡고. 예, 아이씨, 뭐죠? 오클리가 몇 개를 잡아가는 거야? 아, 예, 이쁘게 넣습니다. 그렇죠. 예. 스택을 올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올라가요. 안 그러면 현질을 해버리든지. 아, 골텐딩 진짜. 아, 예, 덩크를 찍으려고 가고 있었는데. 어, 지금 방금 전에 유로 스텝으로, 아, 또 쫓아오네요. 광현님, 마이파크 말고, 마이커리어로 계속 그냥 키우시는 게 좋아요, 캐릭터. 무리하게 마이파크 가서 놀려고 하면은, 예, 처음에 레벨 낮아서 잘 안 끼워줘요, 경기에도. 레이팅도 낮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중국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이파크는. 저끼리만 놀라고 하지 잘 안 끼워주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가드나 이런 애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일단은 매직 존슨이 없으니까 조금, 예. 아, 저쪽이 밑에 있네요. 예, JJ 레딕이 공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네요, 지금. 예, 아마레가 파워포워드로, 예, 나오고 있네요. 아, 예, 못 넣습니다. 오, 스틸. 아, 아쉽네요. 아, 막았습니다. 아이씨, 자풀어졌다. 오, 예. 룽룽니. 뭐 하는 거니? 아, 스틸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았는데. 예, 66%가 2점 포인트 위치에서 넣었고, 나머지 21%가, 예, 미들샷. 차분히 가면 됩니다. 차분히. 예, 패티. 아이고, 누구니? 드와이트 하워드 같은데. 아, 예, 당하는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스탁스 차징 파울. 와, 뭔가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와, 이게 뭐죠? 어, 예. 끊임없이 저런 걸 두 방어도 맞으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네요. 아, 스타드마이어의 힘으로 밀어야죠. 예. 공간을 좀 없애는, 예, 방식으로 수비를 좀 바꿨습니다. 밀스. 아, 패티 밀스. 예, 샌안토니오 선수죠. 예, 호주 출신 선수인데 굉장히 잘합니다, 저 친구도. 예, 키가 작아서 탈이지. 스타드마이어가 스타드마이어에게, 스타드마이어가 스타드마이어에게. 예, 스타드마이어가 두 명이니까 지금 난리네요. 예. 아, 컷이, 예. 컷이가 공만 가져가면은, 예, 공을 갖다 버리기 바빠가지고. 애니스. 예,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슛이었죠.
예, 스타드마이어. 예, 힘으로 뒤쪽 살보다가 예, 반칙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동점샷. 예, 좋습니다. 노비츠키가 나왔네요. 에인지. 오, 스틸. 예, 또 반칙. 에런 고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드마이어를 아무도 제어를 못하네요. 예, 마이크 댄토니 감독이 살짝 보였고요. 와, 예, 스타드마이어 프리드로우도 나쁘지가 않아요. 예, 또 외곽을 노릴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예, 블로킹 때리려고 했는데 아, 실패했네요. 예, 스포드웹 들어갈 때 패티 밀스 반칙. 진짜 공이 얼굴만 하네요. 아, 아, 1점 리드로 예, 게임을 가도록 합니다. 아, 쉽지가 않네요. 인사이드가 쉽게 박살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외로 탄탄합니다. 인사이드가. 예, 1점 차이로 리드 중이네요. 예, 드와이트 하워드가 20 더블 더블을 할 것 같습니다. 블로킹이 5개나 있네요. 저희 팀. 와. 예. 포스트 지옥이라 불릴 만 하겠습니다. 아, 예, 스타드마이어 간단하게 그냥 예, 살포시 얹어놓고 오죠. 오늘은 예, 숀 캠프보다 스타드마이어가 활약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윌리 저비어. 예. 예, 레딕이 또 노마크 상황이었는데요. 아, 예, 드와이트 하워드 파워를 이끌어내는 스타드마이어입니다. 또 안 들어가네요. 아, 또 하나 안 들어갔고. 스타드마이어가 예, 리바운드 했네요. 작은 스타드마이어가 숀 캠프 예, 오클리를 뚫고 예. 아, 예. 프리드로우. 오클리는 팔짝 뜁니다. 예. 답답해서. 페이스업으로 인사이드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경기를 하는 게
예, 쉽게 득점 올리는 거는 예,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아, 또 예, 하워드 예, 블로킹 또 한 대 맞았죠. 괜히 풋백 하려다가. 아, 예, 더블 클러치 레이업. 와, 굉장하네요. 스탁스 혼자서 진짜 예, 속공은 다 가가지고 예,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예, 점수를 쫙 벌리고 있죠, 또. 벌써 8점 차입니다. 매직 존슨이 뭔가 예, 모습을 못 보여주는 느낌인데요. 아, 지금 패스 진짜 좋았네요. 안 줘도 될 득점을 또 줬네요. 아, 예, 5점 차. 예, 스틸까지. 예, 매직 존슨이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은데요. 예, 갑자기 예, 후반 들어와서 애가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캠프, 예. 아, 덩크를 하는데 스틸 당했습니다. 너 어디 갔니, 또? 아유, 반대로, 예. 아, 또 분위기 확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아, 예, 캠프 골 넣는데 세 명이 지금 예 막았었죠. 아, 안타깝습니다. 오, 좋습니다. 매직 존슨한테서 예 공을 스틸을 해서 예 속공까지. 스탁스가 또 빨리 튀어나가줬죠. 아이, 예, 프리드로우를 계속 놓치면 되나. 제일 답답하네요, 프리드로우 놓치는 게. 두 개나 놓쳤네? 기가 차는데요? 타이로슨? 와! 저기에 들어가고 앉아있네요, 아. 방금 전에 더블 클러치 했죠, 또. 예, 매직 존슨이 슛을 극도로 안 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이드에서 예, 두 개 넣은 거 외에는 지금 슛을 굉장히 아끼고 있네요. 저돌 쪽으로 좀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작은 스타드마이어 예, 좋았고요. 3점 차. 숀 캠프를 좀 예, 쓰지 말고 예, 아마레를 좀 쓰려고 했더니 아마레가 또 나갔네요. 오클리, 오클리는 슛 없다 봐야죠. 예. 수비 전문 선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10개째 리바운드 숀 캠프. 아, 일부러 인사이드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바로 스틸 당하네요. 오클리. 예, 오클리는 슛이 없죠. 예, 인사이드로 파고들죠. 예, 파고들 때는 예, 투입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더블 더블 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10 포인트, 10 리바운드. 예. 예, 또 리바운드까지 좋습니다.
아, 아쉽네요. 스타드마이어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오, 룸롱리. 오, 롱리. 아, 얘 또 언제 왔대요? 오클리가 와가지고 또 막았네요. 디펜스라고 했죠. 아, 레디. 아, 이제 미들이 또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상대 팀이. 네, 아프랄로가 나왔습니다. 아, 또 스틸. 아, 예. 큰일 났습니다. 3쿼터에 역전당하겠는데요. 오, 지금도 예. 어, 엔드원 노비츠키. 예, 역시 슈퍼스타는 다르네요. 깔끔하게 예, 득점까지. 에니스. 아, 미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휴스턴이. 예, 노비츠키를 안쪽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뭐죠, 지금 저 포스트 무브는? 예, 조금 이해 안 되는. 아, 이게 뭐죠? 예, 깜짝 놀랐네요. 아, 예, 패스도 좋았고, 덩크도 좋았고, 방금 전에. 고든, 외곽, 밀스, 네, 패티 밀스 실패했고요. 예, 롱리, 아, 스퍼드 웹 진짜 패스 빠르네요. 예, 지금 아주 멋진 패스 플레이가 두 개나 나왔습니다. 예, 앱솔루리 리사운딩 덩크랍니다. 와, 애니스. 인사이드에 패티 밀스. 아, 스퍼드 웹이 반칙으로 끊었네요. 아, 이 아마레 스타드마이어가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예, 아이콘 패스를 썼는데 잘못 눌렸네요. 예, 밀스. 예, 블로킹 당했고요. 아, 아마레가 예, 공격을 해봤는데 예, 지금 방금 전에 좀 무리하겠죠. 크, 또 들어가네요. 아, 순식간에 예, 또 쫓아오고 있습니다. 2점차. 아, 노비츠키 인사이드 좋습니다. 판타스틱한 피니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아, 아우, 미들. 예, 못 넣었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저희 팀 쪽으로 왔습니다. 예. 어, 또 반칙. 저거 놔뒀으면 제가 밖으로 나가는 공이었는데. 제롬 컷이. 예. 아, 좋습니다. 매직 존슨이 나와 있네요.
와, 이 빠른 속공은 뭔가요? 어우, 컷이 미들 점퍼가 들어갔죠. 야, 저거 아니었으면은 4점차인데 지금 6점차로 걸려지고, 예, 4쿼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예, 마스코트, 예, 첸이. 아, 챔프인가요? 예, 챔프라고 되어 있네요. 예, 망아지가 마스코트네요. 예, 매버릭스. 예, 오클리가 외곽 쏠 일은 없으니까, 예, 좀 빼줘도 될 것 같고요. 아, 오클리가, 예, 점퍼 득점을, 그냥 노마크 점퍼도 못 넣으면은, 예, NBA 선수라고는 하기 힘들겠죠. 아, 예,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아, 스틸까지, 예, 피했네요. 아, 매직. 예, 방심을 하면은 순식간에 쫓아옵니다, 진짜. 6점차에서 벌써 2점차로. 예. 순식간에 쫓아오네요, 진짜. 숀 캠프. 아, 깨끗하게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존슨, 매직 존슨 오면은 더블팀 붙어버려야죠. 크로스오버를 미친듯이 하네요. 아, 제가 지금은, 예, 블로킹하려고 뜬 건데 왜 제 반칙이죠? 허허, 예, 기가 차는데요. 네, 실패했고요. 예, 두 번째 거는 성공했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네요. 어, 예, 와, 언젠 달려와서 저비야 바로, 예, 나갔네요. 예. 게임이 희한해지고 있습니다, 또. 꼭 4쿼터 마칠 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서 방송을 보시네요. 예. 왜 차이는 혼자,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조그만한 친구가 매직을 갖다 힘으로 밀어서 넘어뜨렸다고요? 야, 진짜. 진짜 너무합니다. 와, 이게 뭡니까? 하워드 인사이드에서 큰일 났습니다. 예, 매직 매치업을 갖다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탁스로 붙이죠. 키가 안 되니까, 예, 전혀 뭐 막지를 못하네요, 매직을. 예, 스탁스. 아, 좀 약하게 들어가는데요. 조금 더. 아, 좋네요, 지금. 2점 차. 아슬아슬합니다, 또. 예, 스탁스가 앞쪽에서 매직을 맡고 있네요. 오클리 3점? 오클리 3점 한번 쏴봐도 되는데. 저비야. 예, 못 넣었고요. 예, 시온 캠프. 예, 들어가는데 반칙. 반칙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또. 애들이.
아, 두 개 다 넣었습니다. 저는 프리드로 쏘는데 못 넣는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요. 예, 뭐죠? 와, 또 차징 파울. 와, 저 뒤에서 살살 들어갔는데 차징 안 하려고 너무하네. 예, 하워드, 예, 매직 존슨. 아, 제가 키가 크긴 큽니다, 매직 존슨. 누구죠? 밀었네. 저비하기 밀었네요.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또 놓치는가 싶어서. 캠프가 오클리를 맞서서 해서, 아, 예, 힘들게 들어갑니다. 6점 차. 어우, 스틸 좋습니다. 예, 또 뜨는데 오클리 반치. 오클리 퇴장 당하겠네요. 예, 다시 8점 차까지 벌려졌네요. 매지. 저비야. 예, 3점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클리를 보내기 위해서 캠프가 인사이드로. 아, 예, 못 넣네요. 아, 오늘 숀 캠프가 9개 쏘아서 3개 넣었다는 걸로 봐서는, 예,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노비츠키. 아, 깨끗하게 들어가네요. 이럴 때 기분이 좋죠. 예, 더블팀 붙어서 패스 외곽으로 빼줬을 때, 예, 아이고, 이 안쪽 딱 넣는 게. 다시 6점 차. 예. 자, 찰스 오클리를 보내기 위해서 인사이드로, 인사이드로. 아, 예, 반칙이 안 나오는데요. 예, 데이먼이. 오, 예, 방금 전에 얼리우 패스 받아서, 예, 공 넣었네요. 이제 다음에 나올 선수들을 미리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파드베, 롱리, 아마레, 아프롤로, 보그다노비치. 2분 남았네요. 아, 또 3점. 예, 이때 반칙 타임 하나 써가지고, 예, 바꾸죠 선수들을. 힘드니까 좀 쉬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팀은 1신에서 지금, 예, 어느 정도 힘 있는 선수들이 나와 있고요. 아프랄로. 아, 좋습니다. 하워드가 또 뛰어오네요.
계속 3점만 쏘네요. 레디 점수가 좀 벌려져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잘 들어가요. 또 아 짜증 날라 합니다. 또 아 스타드마이어 예, 득점을 못 했고요. 예, 매직 실패했고요. 오, 야, 스피드 왜 뭐, 어디까지 뜨는 겁니까? 와, 깜짝 놀랐는데요. 아, 아쉽네요. 저 3점 들어가서 완전 이기는 건데. 또 3점 쏘겠는데. 저비야. 아, 레디. 와, 이거 뭐죠? 와, 센세이션을 하다는데. 아, 예, 반칙이죠. 예. 아, 힘듭니다. 하나만 더 넣자. 예, 3점만 만들면은 저희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아, 하나 막아야 되는데 이래 되면. 예, 잠시만요. 예, 노비츠키가 너무 지쳤네요. 예, 바꿔주죠. 3점? 아, 그건 아니죠. 3점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못 넣을 것 같으니까 바로 반칙하는 거 보십시오. 아, 예. 예, 끝나게 넣었습니다. 아, 또 분위기 확 달아오르는데요. 4점 차. 오, 예, 패스 미스죠. 드와이 나온. 예, 땡큐입니다. 땡큐 진짜. 레디기 반칙.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들어갔으면 완전 절망인데. 예, 5점 차. 3점 두 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휴스턴은. 요 수비 하나만 막으면 게임은 완전히 끝날 것 같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3점을 던져야죠, 쟤네는. 와. 야, 또 미친 모습을 보여주네요. 스퍼드 웹. 예, 하워드를 보냈습니다. 아,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예, 3점을 하나 더 맞아도 저희 팀에 여유가 있죠. 예, 2점 쏘아서는 답이 없죠, 쟤네는. 지금 3점을 쏘아도 모질한 판에. 예. 아, 여기서 실패하네요. 일단 하나만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 두 개 다 실패하네. 3점 안 쏘고. 좋다. 아, 어! 2점이네. 깜짝아. 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3점인 줄 알고. 아, 이기고 바로 집에 가네요. 리칼라의 감독. 서부 컨퍼런스 예 상위 팀으로 예 올라가게 되는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예. 노비츠키가 플레이 오브 더 게임에 예, 뽑혔네요. 11 득점 7 리바운드 2 어시스트인데 재밌습니다. 예, 요번 경기는 예, 편집 안 하고 그냥 두 게임을 바로 플레이 한 걸 예, 녹화해서 올렸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예,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 예,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피드백 예, 보내주시고요. 예, 트위치 방송국 예, 보시는 분들은 예, 팔로우 꼭 좀 눌러주시고 다음이나 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예, 즐겨찾기 구독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예, 이쯤에서 예, 농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